회사를 그만두고도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둔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쌓여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7년 말 기준 만여 개 사업장, 5만여 개에 달하는 계좌에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액수인데 장 기자 그렇다면 잠든 퇴직연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자가 퇴직연금 적립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 정보를 요청해 노동자에게 적립 내용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 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